예,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보 제독 아시고요. 제독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그, 동물 보유세를 걷는데, 개, 고양이 보유세를 걷는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개,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동장이 매주 집에 찾아가가지고 확인하고, 새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야지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저. 저희 집에는 사실은 그 뭐, 애완동물 이렇게 뭐, 없으니까. 예. 예. 아, 진짜 그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그럼 뭐, 이렇게 뭐, 유기견 뭐, 이런 게더 생길 수도 있겠네? 막 갖다 버리면 세금 이제 안 내려고 막 세금 그럴, 안 내려고 그럴 아무래도 수도 있고, 유기견이나 이런 게좀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예. 그, 고양이 있잖아요. 그집 놓은 고양이인가요? 예. 주인 없는 고양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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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5마리를 왔다 갔다 해요. 예. 우리 저 대학 4학년 이번에 졸업하는데 그 딸이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그거 챙겨 애가 챙겨. 그래 나가서 뭐 고양이 찾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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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양이 좋아하는 그 사료가 있어요. 응? 또 우리 그 딸이 그런 걸좀 상당히 그 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양이 맛 챙겨주고 하는 거는 저몇번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주변에 그냥 그 버린 고양이 버린 그 개가 많아요. 그, 이제, 근데 그거까지 대하면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총선 끝나고, 이제, 세금을, 지금, 세금이 뭐, 그냥 막 퍼주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모자라가지고, 뭐, 개, 고양이 보유세도 그렇고, 세금 왕창 올린대요. 왕창 올리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아파트, 뭐, 이렇게, 뭐, 매매하면은, 뭐, 이렇게 팔고 하면은, 뭐, 너 돈 어디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뭐, 아, 물어보고, 그거 다 그러니까, 증빙해야 되고, 사도, 예. 재원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점점 뭐 사회주의 국가지,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웃기는 근데 나라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스란히 볼수 있는 게 지금 볼리비아거든요. 볼리비아, 뭐, 그다음에 예, 베네수엘라 뭐 베네수엘라, 예. 뭐, 앞에 또 그리스, 뭐, 근데 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볼리비아 대통령이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아요 하는 짓을 몰라요. 보니까는. 오늘 야. 어디 뭐 일간지에 그 일면 가득 나왔어요. 보니까 조선일보인데 예. 볼리비아 대통령 망명해가지고 자기가 저그저 텐트에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예. 지금 이게 대통령을 세 번이나 해먹고 네 예. 번째 하려고 예. 그것도 부정선거 하다가 발각이 아. 돼가지고 그런 멕시코로 작년 11월 달에 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망명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천막 밑에 아. 이렇게 야, 이게 뭐, 이게 저렇게. 천조갈이나 걸치고 있네. 13년 편가르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며 부정부패를 일삼은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조작 혐의로 결국 하야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청와대가 이 총동원돼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를 했다. 울산시장. 지금 그게 지금 다 드러난 거고. 그거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는 수사하는 검찰을 지금 다 조직을 와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해가지고 그 지금 3년 실형 나왔고요. 드루킹 3년 실형. 예, 그거 김경수 지금, 이거 그 실제 지시한 그로 예.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금 2심 재판이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예. 그러는데 그 실제 그 주범 드루킹은 예. 3년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는데 예. 중간에서 그 위에 또더 있겠죠. 예. 중간에서 그 드루킹한테 지시한 당사자는 아직 2심 재판도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부정선거로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고, 대통령 돼가지고 또 자기 친구를, 그, 뭐, 대통령을, 아, 저기, 저, 울산시장을 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하고, 비서관들, 그, 뭐, 청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한 명을 지금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지금. 공약 개발까지 예, 해준 그거 공약까지 그다 이렇게 다음에 봐주고. 그 경쟁자는 또 매수해가지고 뭐 예. 공직 제한하고 이런 거다 근데 하더라고. 볼리비아를 보니까는 요직마다 지지층, 자기 지지하는 사람 안 치고. 야, 이 뭐, 저기, 뭐야, 이표안 되는 표안 되는 백인 백인. 중산층은 완전 적취급하고. 그게 이게 뭐 정실주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펜가르기식 포퓰리즘. 예. 예. 크로니즘이라고 그러더라, 크로니즘. 그러니까, 집회는 아예, 예. 아예,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집회만 챙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진행적이잖아. 예. 예? 전부 문파들, 어? 예, 예. 주사파 애들 전부 운동권 위주로. 그죠, 그죠. 예. 청와대, 어? 당, 정부, 요직에 다 앉히고 말이야. 저끼리 해먹고. 예. 어? 해가지고 그게 막 들통이 나고, 막 그냥 8인치 행위가 다 들어도 조국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예, 조금이... 그래도 뻗치잖아. 예, 그죠. 무죄라고. 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에서 살해를 하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예. 본인도 기소가 됐는데도, 그니까 또 반미정. 그리고 또 그걸 엄청 챙겨. 대통령이 예. 그, 막, 조금만 생각하면은, 어, 그냥, 기자회, 공식 기자회견상에서까지 예. 챙기잖아요. 조기 그거. 예. 야. 그리고 여기는. 마음이 비지다고. 반미정서 자극하면 미, 반미정서 대사 임명 거부하고, 이 또 카톨, 여기는 또 카톨릭하고 대립했는데.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박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저기, 기독교, 이 교회, 교회 권력을 재편하겠다. 언론 권력을 재편하겠다. 그렇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완전히 볼리비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마약 이야기도 나와요. 예. 마약, 그, 저, 이게, 저, 모랄레스 대통령이. 예예. 마약 사업을 했단 말이야. 예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약 밀매. 예예. 그 돈이 엄청 그, 남잖아요, 마약이. 예, 예, 예. 그걸 또 지, 그걸 착공한 거야. 아. 비자금으로. 그런 것도 나오고. 아주, 그게,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예. 북한 마약이 지금 저 작년에 우리 방송 몇 번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버닝썬, 네, 버닝썬, 예. 북한 마약이 그 정제도가 높기 때문에, 예. 또, 고급 마약으로 이거 선호도가 높대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 이쪽으로는 돈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죠, 예. 용어소에, 북한산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느냐. 예, 예. 정부 비호가 없이는 되겠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갖는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죠. 뭐 버닝썬도 그때 뭐 다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 또 호남 출신 경찰청장 뭐 자기 전라도 출신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덮어버리고 그 버닝썬의 그 윤총경도 무죄 났는데 검찰이 재수사해가지고 다 이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뭐 예. 마약 문제까지. 그다음에 이게 체제임금도 불가리아요? 볼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 예. 이게 저 이 사람 저 대통령 할 때 모랄레스 대통령 재임 중에 예. 다섯 배로. 체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저. 저 반도 안 하기 전에 예. 한 두 배나 올랐잖아요. 예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오르고 예예. 뭐 주 52시간제 해가지고 또 일하고 싶은 것도 자르고 실질적으로 임금 소득이 더 내려간 거야. 최저임금 올린 것 같은데 실제 근로자들 실제 임금 수준이요. 더 내려갔죠. 주 52시간을 묶어버리니까 더 연장가업하고 특 뭐 해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예예. 법으로 못하니까 그럼 철거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컴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예. 이게 진짜 웃기는 정부야. 소득이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저 계속 정부 재정은 악화되고 있는데 부채를 내서라도 막 예. 커주잖아. 예. 어? 저 시골에 노인들부터 해가지고 청년 뭐 그냥 막 수당을 막 어? 그 요즘 뭐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돈을 그냥 공짜로. 아, 그럼 돈을 막 주니까. 네, 공짜로 받으니까. 어. 예. 외환일이고 싶어가지고 뭐 시골 가면 그런데요. 아이고 야야 이게 외환일이고 이거 문재인 그 대통령 되니까 좋다 돈 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사실, 아이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저 뭐, 공짜, 국고에서, 그, 나라 빚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야. 네. 아버지, 어머니 왜 그걸 받느냐고,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아니야, 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시켜줬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표를 돈 주고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짜로. 네. 공짜 심리에 의존해가지고, 네. 매수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저, 할 때는 뭐, 고무신, 진짜 줘가지고 예예. 표 매수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예예. 우리가 한참 저 힘들게 살 때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문명국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옛날에 3.15 부정선거 이기봉 부통령을 부정선거 시키려고 저기 자유당에서 했다가 그 당사자들 전부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니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도 그냥 뻔뻔하게 그냥 그대로 있고 지금 뭐 사형도 안 당하고 뭐 아예 수사는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참 이거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그게 내 문재인 대통령이 볼리비아 예. 대통령이 말이에요. 예. 결국은 부정선거로 이제 이게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가지고 예. 이제 망명을 했거든요. 예. 비참하게
멕시코를 계속 팔아준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예, 정도가. 예. 대통령 드루킹, 대통령 본인 대통령 선거 때 이미 예. 여론 조작 혐의로 예. 거기에 저 댓글 조작한 그 드루킹이 지금 3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그 거기 중간에 신고를 한 드루킹 그 아주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예. 자기가 직접 브리핑 받고 시험 받고 자기가 다 정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어? 이런 데다가 위에 이제 대통령 의심을 하는데 예. 거기다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고 예. 그다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방 선거에 예. 자기 30년 제일 친한 친구 당선시키려고 예. 조직적으로 해간 게 13명이 지금 딱 기소가 돼 버렸잖아. 그죠. 예. 그 위에 누구 있나? 대통령병으로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부정 선거까지 나오면은 예. 망명을 안 하고 어떻게 목숨을 부자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걱정이 예. 됩니다. 그래서 망명하고 뭐 들어가나 하죠. 일본 가면 일본은 절대 안 받아들 것이고. 감비아 있잖아요. 감비아. 감비아하고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한 감비아 동맹. 난 감비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중국 같은 데서 받아들인가요? 중국에 지금 워낙 자, 우한 폐렴 때문에 다 죽어 생겼어. 북한에서 받아들였지 뭐. 북한에서. 김정희한테 열심히 잘했으니까. 아니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 먹는데 가면 아버지 탄광 가겠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자, 이게 참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국민 뭐 이게 저 여러분 지금 막 뭐 퍼준다고 받으면요. 그거 여러분 자식들이 다 돈으로 그 메워내야 됩니다. 그 자식들 미래를 빨아가지고 그거 빨아먹으면은 그게 진짜 부모 세대가 기생충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문, 저 민주주의하고 문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 예. 하나 좋은데, 예? 또 무슨, 뭐, 저, 김대중이 조선일보 주필하고 지금 고문이라는 분은 뭐, 문정권의 예의 염치가 없다. 예. 어? 이렇게 이제 뭐 옛날 고사 인용해가지고 예, 예. 예의 염치가 없으면 정권은 반드시 망하더라.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참고 노는 얘기가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 집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에서 계속 악재를 또 하는 게 안미리, 임미리 교수 그 있잖아요. 예, 예. 고세, 칼럼 하나 가지고 뭐. 칼럼을 고세버린다. 민주당 찍지 말자. 그거 하나 가지고 시비를 예, 예. 걸어 고발, 당대표 명을 고발했다가 예.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딱 고발을 취하를 하고 말이죠. 정세균, 어? 예. 국무총리는 어디 이제 민심 시찰 나갔는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민심을 팍팍팍 끊질 안 하나. 어,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지 무부부 장관인지 예.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편중된 예. 어? 예. 그리고 자기가 뭔데 검사장 회의를 검찰총장도 또 입회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예. 소집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 언나가는 거야 지금. 예. 민심하고 동떨어진.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정권이 마지막 발악처럼 악재만 계속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분리하고 이게 이건이 안 좋으면요 예. 초조감에서 예. 뭔가 좋은 수를 낸다는 게 지금 악수를 부거든. 예.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흔히 흔한 말로 죽을 때가 되면은 귀신이 씌어가지고 죽는다고 그거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공짜가 예.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예, 공짜하고 예, 거지 근성 예. 이런 거 가지면 나라 망합니다. 예.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도 예. 망하고 미래도 없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